안녕하세요, 한국인 여러분. 저는 미얀마의 아웅쉐우라고 합니다. 저는 한국에 대해 아주 각별한 감정을 가지고 있어요. 저의 은인이 다 한국 분들이시거든요. 그분들 덕분에 어린 시절 찢어지게 가난했던 제가 성공해 미얀마에서 부자로 살 수 있게 됐습니다.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요. 해당 사연은 미얀마인 아웅쉐우 씨가 제보해준 이야기와 SNS 내용을 바탕으로 재구성된 스토리입니다. 미얀마는 산유국임에도 불구하고 참 가난한 나라입니다. 가난한 나라는 다 그렇듯이 빈부격차가 심하죠. 잘 사는 사람만 잘 살고 못 사는 사람은 쭉 못 사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선진국에서는 평범한 사람도 기회만 잘 잡으면 성공할 수 있고 돈을 잘 벌 수 있다고 하는데 미얀마 같은 후진국에서는 아니에요. 기회라는 것이 거의 오지 않습니다. 이미 잘 사는 사람들이 다 가져가 버리기 때문이죠. 그런 미얀마에서 저는 가난한 집의 아들로 태어났고 자랐습니다. 열악한 판자촌에서 살았죠. 동네 사람들은 다 가난하니까 상관없었지만 문제는 학교에서 발생했습니다. 모두 다 같이 가난하면 다른 점을 모르고 그냥 가난이 평범한 건 줄 알고 살았을 텐데 학교에는 그럭저럭 사는 집 아이들도 많았어요. 그 아이들은 저 같은 아이들을 무시했고 더럽다며 욕하기 일쑤였습니다. 특히 저는 학교를 늦게 들어가기까지 해서 동급생들보다 한 살이 많았어요. 그 점 때문에 더 놀림을 받았죠. 하지만 그런 저도 좋아하는 아이가 있었어요. 그녀의 이름은 마우마우키. 11살 때까지는 관심 없었는데 그 다음 해부터는 성숙해져서 많이 예뻐졌거든요. 좋아하는 마음을 전하고 싶었지만 저는 반에서 더럽다고 따돌림을 당하는 처지에 있었기 때문에 참았습니다. 싫어할 수도 있다고 생각해서요. 세월은 흘러서 졸업 시즌이 가까워졌습니다. 저는 집안 사정으로 중학교에 가지 못하게 될 처지였기에 졸업하기 전에 마우마우키에게 제 마음을 전하자고 다짐했습니다. 그녀가 저를 경멸스럽게 봤다면 고백할 생각 같은 건 하지 못했겠지만 그녀는 단 한 번도 제게 그런 시선을 보낸 적도 없었고 나쁜 말도 하지 않았고 우연히 눈이 마주쳤을 때는 살풋 웃어주기까지 했어요. 그런 걸로 마우마우키가 저를 좋아할 거다. 가능성이 있을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하진 않았습니다만 이 마음을 전하는 것 정도는 해도 괜찮겠구나 싶었던 거죠. 그녀를 따로 불러낼 자신이 도저히 없어서 저는 편지를 썼습니다. 학교를 다녀서 그나마 글자를 쓸 줄 알아서 다행이었죠. 하지만 내용은 형편없었습니다. 글씨체도 엉망이었고요. 그래서 몇 번이나 새로 쓴 줄 모릅니다. 겨우 완성한 편지를 전해주기 위해 그녀와 단둘이 맞닥뜨릴 때만을 노렸어요. 그래서 한 일주일 넘게 지켜본 것 같습니다. 마음을 담아 쓴 편지를 손에 쥐어주고 도망치듯 자리를 떴죠. 그리고 다음날 학교에 갔는데 고개를 들 수가 없더군요. 도저히 마우마우키의 얼굴을 볼 용기가 안 났거든요. 하지만 대답은 듣고 싶었습니다. 좋은 대답은 아닐 거라고 의식적으로 생각을 하면서도 나도 모르게 기대하게 되는 건 어쩔 수 없더군요. 그래서 차라리 어서 빨리 뭐든 응답해 주길 바랐어요. 편지에도 적었거든요. 대답 기다린다고요. 그런데 하루 동안 아무 말이 없자 거절인가 싶었습니다. 하교할 때쯤에야 마우마우키가 저를 불러세우더군요. 그때 편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심장이 터지는 줄 알았습니다. 대답은 뭐? 예상하셨겠지만 거절이었습니다. 제가 학교에서 따돌림을 당하기 때문이었겠죠. 가난하고. 그런 저를 좋아하는 것은 무리가 있을 것 같았습니다. 제가 그녀 입장이었어도 저를 거절했을 거예요. 그래도 최대한 나쁘지 않게 말해준 그녀에게 고마움을 느낍니다. 시간이 흘러 저는 졸업을 하게 됐고 마우마우키를 매일 볼 수 없게 됐죠. 그래도 옆 동네에 살아서 나름 가까이 있었어요. 그것을 위안 삼으며 저는 일을 시작했습니다. 또래들이 다 학교 다니고 있을 때 일을 시작해야만 했죠. 아시다시피 가난했기 때문입니다. 나이가 어려서 제대로 고용이 되지는 않았고 할 수 있는 일을 했어요. 물건을 갖다 파는 거나 남의 밭을 같은 거요. 남의 일을 대신 해주면 돈보다는 품삯을 받았습니다. 어쨌든 할 수 있는 일은 닥치는 대로 다 했던 기억이 납니다. 일하러 가는 중에 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등하교하는 학생들을 많이 봤는데 그때마다 어찌나 부럽던지. 학교 다니던 때에 제가 공부를 열심히 한 건 아니었지만 그래도 솔직한 마음으로는 학교에 계속 다니고 싶었습니다. 어떤 날은 옆 동네까지 가서 일을 했는데 오랜만에 마우마우키를 마주쳤어요. 중학생이 되더니 더 성숙해져서 예뻐졌더라고요. 고백했다가 차인 입장으로 민망해서 인사도 못했습니다. 시간이 흘러 저는 정식으로 일할 수 있는 나이가 되었습니다. 저는 돈을 최대한 많이 벌 수 있는 직장을 알아보았죠. 돈을 가장 많이 주는 곳으로 가서 일을 하는데 너무 멀어서 자전거를 1시간 반 타야 했습니다. 도합 3시간 거리에 있는 직장이었죠. 매일 그렇게 긴 시간 자전거를 타니 본의 아니게 다리가 아주 튼튼해졌네요. 그렇게 한 직장을 오래 다니니 나름대로 자리 잡는 듯 했습니다. 전보다는 사정이 더 나았죠. 남들이 보기에는 우습기만 했겠지만.
그러던 중 옆 동네 근처에 공장이 들어섰습니다. 어떤 한국 기업에서 공장을 세운 거였어요. 그래도 다니던 직장에 대한 정이 있어서 직장을 옮기지 않고 계속 다녔는데 어느 순간부터 급여를 받지 못하게 됐습니다. 공장 사장이 중국인으로 바뀌고 난 뒤에 벌어진 일이었죠. 상황이 그렇게 되어서 저는 군말 없이 직장을 옮겼습니다. 사실 일자리가 쉽게 나는 곳이 아니었어서 기다려야 했는데요. 그동안 돈도 안 주는 공장에 가서 일해줄 수는 없었기에 아주 오랜만에 몇 년 만에 휴식을 다 취해봤습니다. 너무 오랜만에 쉬려니까 오히려 뭘 해야 할지 잘 모르겠더군요. 일자리가 나길 기다리는 공장이 옆 동네 근처였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이 옆 동네에는 여전히 마우마우 키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녀도 이제 다 커서 어엿한 숙녀가 다 되었더군요. 부모님이 가게를 하시는데 가게 일을 돕고 있었습니다. 오다가다 마주칠 걸 생각하니 가슴이 간질거려 죽겠더군요. 오랜 시간 기다려 한국 공장에 들어가서 일하게 됐는데 제가 우려 아닌 우려를 했던 대로 마우마우 키와 자주 마주쳤습니다. 여전히 인사를 못하겠더라고요. 제가 피하니까 그녀도 저를 피했습니다. 가슴이 미어졌죠. 그나마 다행이었던 것은 그녀가 다른 남자를 만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아마 만났을 수도 있지만 적어도 같이 있는 모습을 본 적은 없었어요. 저는 다른 직원들보다 훨씬 더 어린 나이부터 일을 시작하기도 했고 일 자체를 잘해서 상사들에게 자주 칭찬을 받았습니다. 윗사람들은 대부분 한국인들이었죠. 모두 제게 얼마나 잘해주셨는지 모릅니다. 전에 다니던 공장보다 좋은 점밖에 없었어요. 급여도 더 높고 집과도 가깝고 사람들도 친절하고요. 저는 이렇게 긴 시간 동안 일을 했지만 사실 모아둔 돈은 없었습니다. 가족들 먹여 살리는 데에 다 쓰느라고요. 그러던 어느 날 못 보던 한국인이 공장에 왔습니다. 제 또래였는데 함께 일할 직원으로 보이지는 않았어요. 예상대로 그런 사람은 아니었고 사장님 격이신 분의 아들이었어요. 편의상 사장님이라고 하겠습니다. 사장님 아들의 이름은 영진이었는데요. 아버지가 보고 싶어 미얀마에 왔는데 그런 김에 미얀마와 공장 견학을 하는 거라고 했습니다. 저희는 나이대가 비슷해 금세 가까워졌죠. 영진이가 미얀마의 언어를 구사할 줄 알아서 저희는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제가 일하고 있으면 옆에서 말을 걸어주었고 쉬는 시간에도 담소를 나누었고 퇴근 후에는 같이 식사를 하거나 술을 마시는 등 우정을 다졌죠. 영진이는 저에게 처음 사귄 친구나 다름없는 녀석이었습니다. 기껏 나온 초등학교에서는 따돌림을 당해 친구가 없었고 중학교, 고등학교를 가지 않아 친구를 사귈 기회조차도 없었죠. 이런 이야기를 영진이에게 해주니 영진이는 측은하다는 듯이 저를 보았습니다. 제게 더 많이 잘해주려고 애를 썼죠. 저희 집안 사정이 참 어렵다고 말할 때부터는 뭔가 말하고 싶은 듯이 입이 아주 근질거려 보였는데요. 영진이는 한국에서 아주 좋은 대학교를 나왔다고 합니다. 아버지도 돈 많이 버는 사장님이시고 본인도 돈 많이 주는 직장 다녔다가 잠시 쉬고 싶어서 일을 관두고 이곳에 온 거라고 했어요. 미얀마에서 일할 생각도 있다고 했고요. 영진이에게 제 가정사를 들려준 지 얼마 지나지 않아 결국 영진이는 하고 싶은 말을 해주었습니다. 아웅쉐우 한국에 갈 생각은 안 해봤어? 그게 무슨 소리야? 한국에 가면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거든. 물론 그만큼 물가도 비싸지만. 너도 알잖아. 주변에서 사람들이 일하려고 한국에 많이 가는 거. 나는 너도 한국 가서 돈 많이 벌고 다시 돌아오면 좋겠어. 처음에 저는 망설였지만 점점 영진이의 말에 회유되었습니다. 한국 가서 몇 년 고생하면 다시 이곳으로 와서 건물도 살 수 있다는 말은 너무 달콤하게 들렸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때부터 돈을 좀 모았고 결국 한국으로 떠났습니다. 저는 그때 태어나서 해외에 처음 나가본 거였는데 한국은 정말 신세계였어요. 서울은 마치 전 세계에서 가장 잘 사는 도시처럼 보였죠. 물론 제가 일하러 간 곳은 시골에 가까웠지만 그럼에도 미얀마보다 살기에 좋았습니다. 적당한 공장을 찾은 저는 입사 후에 기숙사에 들어가 살았습니다. 그렇게 숙식이 해결되니 돈이 모이는 건 금방이더군요. 처음에 받은 급여를 보고 놀랐습니다. 미얀마에서 받던 돈과는 비교도 안 되어서요. 그렇게 돈을 최소한만 쓰고 악착같이 모았는데 저는 간혹복권을 사는 데에 돈을 썼어요. 재미로 산다고 생각했지만 제가 한국에서 일하면서 7천쯤 모았을 때 잭팟이 터져버리고 맙니다. 3천만 원에 당첨되어서 제가 가진 돈이 1억이 넘게 된 거죠. 저는 이 사실을 그 누구에게도 알리지 않고 몇 달은 더 일을 했고 준비를 마친 뒤 직장을 관두고 미얀마로 돌아왔어요. 한국에서 지내면서 때가 많이 묻은 건지 전처럼 순진하지 않았습니다. 가족들과 오랜만에 시간을 보낸 뒤에 부동산으로 가 건물을 알아보았는데요. 신중하게 알아본 뒤 수익을 낼 수 있을 만한 건물을 매입했습니다. 제가 바로 모두의 꿈과도 같은 건물주가 된 것이었죠. 다시 돌아온 미얀마에서 저는 자리를 잡기 시작했고 그리 오랜 시간 걸리지 않아서 번듯한 부호가 될 수 있었습니다. 이전에는 저에게 가난하다며 손가락질하던 이들도 저에게 굽신거리기까지 하더군요.
제 마음에는 늘 마우마우 키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독신이었어요. 한참 지켜보다가 결국 그녀를 찾아갔습니다. 편지를 꽂은 꽃다발을 그녀에게 건네고 초등학생 때처럼 도망쳤죠. 말이 도망이지 진짜로 도망친 건 아니고요. 생각해보고 연락 달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며칠이 지났고 그녀로부터 연락이 왔어요. 내일 저녁에 시내에서 만나서 일단 밥 한 끼 하자고요. 앞으로 어떻게 될지 무척 떨리는데요. 제가 미얀마에서 어깨 펴고 다닐 수 있게 된 것은 다시 마우마우 키에게 고백해볼 수 있었던 것은 모두 영진이 덕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간만에 영진이에게 연락해 제 근황을 전하며 고맙다고 했지만 영진이는 자기 덕분이 아니래요. 제가 열심히 해서 그렇게 된 거라고 좋은 말을 해주더군요. 이러니까 좋아하고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닌가요? 내일 마우마우 키와 어떤 이야기를 하게 될지 몹시 떨리네요. 아무래도 준비를 많이 해가야 할 것 같습니다. 사연을 어떻게 들으셨나요? 저희는 감동적인 사연, 재밌는 사연을 기다리고 있으니 언제라도 보내주시길 바랍니다.